네, 이 사안들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 부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까지 해서 이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들을 좀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은 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바뀌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의혹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발단은 작년 국정감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병산이 땅 위에 의문의 창고 하나가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이 언덕 위에 창고를 지어놓은 것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었다라는 가정 아래서 그 오랜 진실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등록 전환, 형질 변경, 필지 분할, 지목 변경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집값 상승을 노려왔다라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자, 올해 6월 말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 지난 4개월은 이 끝없이 이어지는 정부의 거짓말 그리고 은폐 시도로부터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는지 몰랐다라면서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병산리 땅의 집원까지 짚어가면서 질의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몰랐다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무마해보려고 국토부는 가진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7월 10일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응종합Q&A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항목에서만 무려 네 가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현안 질의를 앞둔 7월 23일 웹사이트에 각종 문서들을 기습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삭제한 조작 문서를 올려놔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 국토부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조작을 감행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경 지시는 과연 누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결산 심사 당시 저는 원희룡 장관에게 용역사 과업 지시를 국토부가 했고 용역사가 이를 이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선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가 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장관은 끝내 국토부가 했죠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난처해진 국토부는 부랴부랴 BC 값을 산출해서 발표하면서 대안이 경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태안과 대안 모두 BC 값을 이를 미쳐넘지 않아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강상면 종점안을 주장한 이유가 사라진 것이겠죠? 자, 이 과정에서 저는 사전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확보를 했는데요. 최초로 제안했던 민자 노선안의 종점은 역시 양서면이었고, 그 노선의 BC 값은 1.02로 나타나서 경제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서면 종점안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국토부 주장이 또다시 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토부가 주장해온 모든 말들이 번번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은 강상면 종점안을 고수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라는 점입니다. 양평군의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이 강아이 씨가 아니라 양평군 여기에 IC가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강아이 씨가 목적이 아니라 양평군 내 IC를 하나 두는 것, 나들목을 두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강아이 씨를 요구해서 노선을 바꾸게 한 것은 민주당이었다라고 비난을 해왔던 주장이 깨진 것이죠. 또 영역업체인 경동 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는 이틀간 현장 조사라고 대안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도 없이 대안을 그렸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국토부가 대안을 선정한 이유로 들어왔던 경제성 주장마저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현장을 둘러보고 엉성한 대안을 그렸고 하필 종점을 강상면으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김수현 상무를 심문하면서 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안을 그릴 때2030 양평군 기본계획 이 자료를 참고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군 기본계획은 2018년 2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표기돼 있었는데요. 이 자료에는
참고로 동일한 시기에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그 이후에 진행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두 종점이 양서면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군 기본계획의 최종 결재권자는 김선교 당시 양평 군수였고 또 작년 8월에 국회의원으로서 양평군 내 IC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시는 국토부, 이행은 용역업체, 그리고 이 모든 연출은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비롯한 양평군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은 누가 취하게 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지도 88호선과 남평 IC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휴게소가 있는 남평 IC입니다. 먼저 국지도 88호선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국지도 88호선, 양평군은 작년 7월 국토부에 세 가지 대안 노선을 제시하면서 국지도 88호선과의 직접 연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강IC 부분인데요. 국지도 88호선과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국지도 88호선과 서울 양평 대안 노선 중 11km 구간이 이 부분 더 11km 구간이 겹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 종점의 방향과 하남에서 시작해서 경산리로 가는 종점의 방향까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이 확장되는 구군 요 일대에는 바로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들의 또 땅이 있었고 그 일대에서 300m 부근에는 ESIND의 땅이 또 존재를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의 땅들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수용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죠. 국지도 88호선과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남평 남양평 IC 여기도 바로 의혹 덩어리가 잔뜩 있습니다. 원래 이 IC는 타당성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정규 IC로는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와 같은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IC, 즉 하이패스 IC로 계획을 바꿨고 2016년 말 남양평 IC가 개통이 됩니다. 이 하이패스 IC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남한간 휴게소 같은 IC 개통 이후에 그러니까 남양평 IC 같은 IC의 휴게소 같은 것을 둬서 이곳에서 차들이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IC 개통 이후에 저희가 7년 정도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소영 의원께서 밝히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휴게소는 만들어지지 않고 공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휴게소 운영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이 남양평 IC로 빠져나오는 길, 그리고 국지도 88호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당도하는 곳은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공흥지구입니다. 88호선 국지도가 확장돼서 다리를 타고 넘어가면 공흥지구로 빠지고요. 새로 만드는 대한노선 역시 남양평 IC를 통해서 공흥지구로 빠지게 됩니다. 김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추진된 각종 도로 관련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맞습니다. 이 표가 잘 안 보이시면은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길은 공흥지구로 통한다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큰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여사 일가가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큰 그림을 그렸고 정부가 나서서 이 계획을 실현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특혜이고 비리입니다. 아직 양평에는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김여사 일가의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양평 카르텔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들이 차근차근 밝혀져야 되고요. 현재 저희가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